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제목이 전부인 두 랩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예, 전부. 두 고드란트라는 예, 단어, 또 랩돈이라고 하는 돈. 이 다리는 그때 당시에 아주 가장 작았던 그 돈 액수의 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에 대한 말씀은 참 보잘것없는 물질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저께 새벽에 들었죠. 이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아주 절대적인 요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 이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어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주님께서 뭐 바로 앞에 앉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빤히 보이는 곳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예. 액수까지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참 눈썰미가 좋으신 건지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언급하실 정도로 지금 예물을 헌금을 넣는 그 손을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이 물질생활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고난의 길 이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둘째 날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2, 3일 뒤면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또 죽게 되는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물질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헌금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헌금 생활, 물질 생활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일을 펼친다는 거죠. 그만큼 물질생활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유언과도 같은 말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과연 이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물질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죠.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 헌금함의 손을 바라보시는 가운데서 과연 이 예물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드리는 그런 물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과연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의 생각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질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물질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주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일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물질들이 많잖아요. 우리 십일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아울러서 감사의 예물과 뭐 건축 헌신의 예물도 있죠. 일천번제도 있고 모든 물질들 그것이 어떤 체면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믿음으로 드리느냐,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고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 이 예물이 내 믿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부패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물질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단 마음이 부패되고 심히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물은 부패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물질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많게 드리건 적게 드리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이 믿음이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물 헌금 생활 물질 생활에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물질을 보시면서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이 예물은 누구에게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느냐 그거와 함께 과연 물질을 드리는 그 대상이 지금 누구냐 이것을 말씀하신다. 지금 헌금하는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부자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도 있었어요. 특별히 가난한 자 가운데서는 이 과부요. 그때 당시에 과부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경제적인 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많이 드렸다는 거죠. 43절 끝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많이 넣었길래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냐. 여러분 이 그 다음 절 43절 말씀해 보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액수가 두 고드란트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라는 것은 정확한 현대의 어떤 화폐 가치로 할 수는 없지만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건 2천 원 이하입니다. 2천 원 이하의 물질을 드리는데 그것이 모든 그날의 헌금보다 가장 큰 액수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으로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드리느냐 쉽게 말하면 자아도취에 빠져서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여 자기가 드리는 그 물질에 자기가 만족하고 기뻐서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으시면 혹시 섭섭해 하실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드리지 않는 건데 이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전혀 생각이 없어. 나만 좋으면 돼. 나만 기쁘고 나만 만족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자기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에게 스스로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우상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예요. 자기가 우상이 스스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내 육신의 기쁨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물질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은 일만하게 악인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일만하게 악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들려지면 일만하게 악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물질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쓰여지는 거룩한 물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갈 돈을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벌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그저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폼나게 한번 살아보려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남들보다 더 물질적인 충성하고 싶습니다. 더 벌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기도가 되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기뻐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불에 타 없어지는 휴지 조각 되고 말아요. 예전에도 내가 생각해놨는데 어떤 부자가 하여튼 황금 덩어리를 이만한 거를 그냥 낑낑거리고 천국까지 가져갔다는 거야. 성경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잠결에 듣지 마세요. 이만한 황금 덩어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막 낑낑거리고 천국까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주님 그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아이고 힘들었네. 그리고 주님 내 이 황금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아스팔트, 천국 아스팔트 재료를 왜 그렇게 힘들게 가져왔냐 그랬더니, 천국은 황금길인데 그 황금길의 길 재료로 쓰이는 황금을 왜 이렇게 힘들게 가져왔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질의 축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의 천국의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죠. 이걸 가져가라, 가져갈 수도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여러분 개인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온전한 물질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주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또 하나의 철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 금방 속히 지나간다. 그러나 주를 위한 일들만이,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주를 위해서 흘려진 땀방울들만이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받기를 원하신다. 100%예요. 99%가 아니라 100%의 헌신과 정성과 간절함을 원하신다. 오늘 44절에도 그렇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드려요. 쉽게 말하면 그저 그냥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써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은 남겨두고 일부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99%가 아니라 100%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43절에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대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고 99%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00%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거지가 아니세요. 금과 은도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해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몇 개가 아니라 전적인 우리의 헌신과 전적인 우리의 희생과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이럴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사실 가난한 이 과부가 드렸던 두 고드란트, 두 랩돈, 이것이 성전 유지하는데 무슨 큰 힘이 됐겠어요?
거의 전혀 유지되는 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고드란트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평생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헌신과 모든 것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그 주간에 더군다나 둘째 날 이제 남지 않았어요.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3일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만큼 시간이 없는 그 때에도 우리 주님이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 헌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 실패하면 안 된다. 헌금 생활에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물질 생활에 실패하지 마시고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린다는 믿음으로 물질 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